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방학했나요? 미국은 벌써 방학했어요. 5월 말부터 방학했으니까 벌써 6, 7, 두 달이나 되었어요. 좋겠죠? 미국은 방학이 길어서. 그 대신에 바빠요. 서머스쿨도 있고 똑같아요. 자, 이제 레슨 10, 까만 건반에서 치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여태까지 까만 건반에서 많이 쳤죠. 똑같은 거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손끝에 힘을 키우고요. 그 다음 손모양도 잡아주고 그 다음 빨리 칠 수 있는 연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레슨부터는 하얀 건반 내려와서 칠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은 두 곡을 배울 거예요. 이쁜 두 곡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송은 Wind in the Trees, 바람에 날리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드나무나 수양나무가 바람에 날리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식으로 피아노에서도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쳐도 안 되고요. 어떻게 쳐야 되죠? 부드럽게. 자, 선생님 오늘은 부드럽게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먼저 핸 포지션을 보면요. 까만 건반 두 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어디에 있는 까만 건반이냐면요. Middle C. 제일 중앙에 있는 까만 건반 두 개와 위에 올라간 까만 건반 두 개입니다. Middle C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피아노 이름이 써져 있는 까만 건반 두 개를 먼저 찾아보세요. 거기가 바로 middle C 포지션이라고 해요. 거기에 왼손 두 개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 오른손을 위로 올려놓으세요. 자, 핸드 포지션 찾으셨죠? 악보를 보면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하죠? Left hand, 왼손입니다. 자, 그리고 박자를 보면 quarter note 한 박자고요. 그 다음 half note 두 박자가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하고. 아, 누가 얘기했어요. 피아노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엔 피아노 안 하고 그냥 칠 거예요. 손가락과 박자를 익히기 위해서요. 자, 그럼 갑니다. 1, 2, 3, go! 3, 2, count right hand 1, 2, 3, 2, 3, 2, 3, 2 count right hand 1, 2, 3, 2, 1, 2, 3, 2, 3, 2, 3, 2 count right hand 2 count. 자, 여기를 보면요. 3-2밖에 없어요. 그리고 right hand는 2, 3를 한꺼번에 같이 치죠.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부드럽게 피아노를 치려면 3번 손가락을 치고 2번 손가락이 친 뒤에 3번을 뛰셔야 해요. 그 전에 뛰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손이 전부 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 틀린 겁니다. 3번을 치고요. 2번을 치고 나서 3번을 바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3번을 치고 나서 2번을 들어주고. 그래서 먼저 건반에 닿고 그 다음 뛰셔야 해요. 그 전에 뛰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부드럽게 치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가볼까요? 핸 포지션 똑같고요. 조금 빨리 갑니다. 1, 2, 1, 2, 3, 2, 3, 2, 3, 2 count. 여기서 잠깐 왼손도 치고 나서 붙이고 계세요. 오른손이 칠 때까지 그 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아셨죠? 3, 2, 치고 뛰세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요. 다시 한번요. 3, 2, 3, 2
이것도 눌리고 계셔야 해요. 여기 이 노트가 칠 때까지.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넓게 치는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피아노하고 폴테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피아노, 조용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가면 폴테입니다. 자, 핸드 포지션 올려놓고 이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눌리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 크게 치고 작게 치는 거 하셔야 해요. Ready? One, two, ready, go! Two. 박자기 놓고 126, 126에서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칠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 눌리고 있다가 오른손이 떨어지고 나면 뛰셔야 해요. 그 전에 뛰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송을 보면요. Shepherd Flute. 우리 지난번에 피콜로도 배웠어요. 그쵸? 플룻은 피콜로보다 조금 더 긴 악기예요. 그리고 은색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금색으로 생긴 플룻도 있어요. 근데 은색으로 생긴 플룻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불죠? 옆으로 이렇게 불어요. 자, 그 플룻은 높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쁜 소리가 납니다. 똑같이 이 곡에서도 이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게 치셔야 해요. 아셨죠? 자, 그럼 핸드 포지션을 찾아볼까요? 까만 것만 두 개는 왼손이고요. 그래서 middle C에 있는 까만 것만 두 개, 그리고 오른손은 아까 여기서 내려오세요. 바로 옆에 붙었어요. 2, 3, 3, 2, 4. 자, 그리고 악보를 얼른 보세요. 왼손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트 뭐죠? Whole note. How many count? 4. Whole note 오음표고요. 대박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천천히 먼저 한번 가볼게요. 1, 2, 3, left hand. 3, 2, right hand. 1, 2, 3, 4, left hand. 2, 3, 1, 2, 3, 4, right hand. To count, one, two, 다시 3번, to count, one, two, left hand,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Okay. 자, 이것도 부드럽게 치셔야 해요. 부드럽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얘기하네. 지훈이가 얘기했나? 아니면 누가 얘기했어요? 부드럽게 이어서 치셔야 해요. 그쵸? 자, 다시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1, 2, 3, go. 3, 2, 2, 3, 1, 2, 3, 4. 3, 2, 2, 3, 1, 2, 3, 4. 1, 2. 이번에 갈 때는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페달을 한번 밟아볼까요? 페달이 뭔지 아세요? 피아노 밑에 가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제일 오른쪽 페달을 밟아주세요. 그걸 페달이라 그래요. 발로 밟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꾹 눌리고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가 나나? 소리가 나요. 울리는 소리 같아요.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페달을 밟으면 오 신기하게 울리는 소리가 나요. 스페이스쉽이 온 것 같아요. 우주선 타고 가는 느낌. 자, 그럼 페달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꾹 밟고 계세요. 그리고 한번 쳐볼까요? 핸드폰 찾으셨죠? 자, 1, 2, 3, go! 있으면서 듣는 노래 같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오, 페달이 만약에 발이 안 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페달 밟고 서서 치세요. 괜찮아요. 그냥 페달은 꾹 눌러주시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엄마나 아빠한테 밟아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세요. 아셨죠? 첫 번째 곡인 Wind in the Tree와 두 번째 곡인 The Shepherd's Flute은 매일 6번씩 연습하세요. 쉬우니까 금방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세요. 다음 비디오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노래예요. 올드 맥다날입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